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은 사람과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신앙생활의 열매가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원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참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7번씩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도 친히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감탄하시는 거예요. 이야 참 좋다, 이야 참 좋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네.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감탄하실 만큼 이렇게 아름다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아담에게 야 아담 정말 이 에덴은 너무 좋은 곳이야. 이 에덴 시리로 말할 것 같으면 학군도 좋고 공기도 기가 막히게 좋은데 야, 내가 너한테 이게 주는 게 참 아깝다. 아무래도 렌트비를 좀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이 하시지 않고 그냥 프리로 그 프리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야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냥 커져주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최고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만큼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은 없습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을 보면은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시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다 흘려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분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것들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 좋은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한 은혜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어떤 노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부부가 정말 뒤늦게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총명했는지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이 아들이 정말 어떤 선교사님의 참 이 그 인도함을 받아서 이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노 부부는 정말 노동을 쳐가면서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늦게 난 아들이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명석해서 정말 미국 유학까지 간 것 때문에 너무 흐뭇하고 기뻐서 참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예요. 정말 그 노동일 하면서 그렇게 이 자식의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 아들이 미국에 와서 학위도 받고 이제 이 미국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부모는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이렇게 노동으로 참 일관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부모님에게 생활비가 안 보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마을 사람들도 저렇게 고생하면서 공부를 시켰는데 그 아들이 참 배은망덕하다 이런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노부부가 병을 얻어서 이제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바로 그 집에 방문을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정말 그 아들이 보내준 카드가 있어요. 편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벽에다 쫙 붙여놓고,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종이 같은 것을 쫙 붙여놓는데 보니까는 거액의 수표들이 쫙 붙여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정말 안 보내준 것이 아니고 편지와 함께 이 부모님한테 거액의 수표를 보내줬던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들은 수표가 뭔지를 모르니까 기념물로 그냥 붙여놓은 걸 벽에다. 여러분, 정말 저는 그것을 이렇게 읽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으로 보증수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약속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이 보증수표를 이용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영육간에 참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게 사냐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이 좋은 것을 다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신데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체험될 수 있느냐. 결국은 정말 하나님은 참 좋은 것으로 나에게 역사하셨어요. 이것은 결국 체험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돼 있다 해도 내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해요? 정말 답답한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안타까운 그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런 축복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느냐. 첫째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약속을 믿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싶다. 그러니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사람이 이 놀라운 후히 주시는 정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살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구하는 사람이 정말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학자들이 이 유대 문학을 전부 살펴볼 때 그 유대 문학에 정말 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록한 것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이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신 것이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때 비로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응?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 비로소 정말 이 기도할 때마다 이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바로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마태복음 7장 11절을 동일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이 좋은 것을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로 좋은 것은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주라 할 자 없고 주라 시인할 수 없고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할 때도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기도할 때 전능하신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참 이제 여름이 지나고 참 이렇게 날이 좋은 뭐 가을이 다가왔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면 참 수상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뭐 기도가 잘 앞뒤가 안 맞는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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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자꾸 아버지를 접속사로 붙여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보면 확실히 아들은 아들, 아들이요. 확실히 자기 아버지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아니 뭐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아버지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아니 이 정신 나간 놈 아니냐 이거요. 그냥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그냥 본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그렇게 거창하게 할 거 없어요. 그냥 아버지 용건만 간단히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떤 데는 안타까우셔. 뭐 그렇게 말이 많냐. 그냥 간단해. 그래서 정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정말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말해. 그러니까 정말 최고로 좋은 선물은 성령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 충만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 충만 받을 때 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입을 넓게 열면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입을 넓게 여는 겁니까? 정말 입을 넓게 여는 것만큼 하나님의 그 좋은 것으로 체험을 받아서 풍성한 삶이 되는데 바로 입을 넓게 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과 그 다음에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꿈과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크게 입이 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원하는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기 원하는데 꿈이 없어. 비전이 없어. 그런 사람은요 매일같이 자기의 삶의 현장에는 전혀 기적과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원하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질 않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 이게 될 것 같아, 믿음으로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된다니까 내 믿음대로 안 될지어다요. 그러니까 뭐 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큰 믿음과 큰 꿈을 가졌을 때 입을 크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0년 동안, 2020년에 2000명 선교사 2만 명, 예. 2020년까지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결국 오래 살아야 그것도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우리의 입이 활짝 열려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눈먼 소경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사람들은 흔히 생각할 때 그래요. 아니 눈먼 소경이니까 당연히 눈을 뜨기를 원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경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아유 예수님이 설마 내 눈을 뜨게 해주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참 지금 배가 고프니까 음식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나에게는 입을 옷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잔뜩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먼 소경이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야, 내 믿음이 크다. 응? 내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정말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삶에 답답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사면 초과와 같이 그렇게 꽉 막힌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늘은 열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열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정말 기도가 얼마나 재미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생활이 즐겁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정말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예수 믿고 이제 교회에 이렇게 나오면서 기도회에 참석했는데요. 보니까는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오늘도 아마 통성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을 좀 느꼈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이상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랄랄랄 뭐 그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처음 들어본 소리거든요. 그래서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방언. 그래서 방언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은 저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기도하면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의붓자식입니까? 왜 쟤들만 주고 난 안 줍니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땅을 치면서 기도하니까 누가 와서 그래요. 혈기 부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초신자 아닙니까?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냥 무식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달랬죠 뭐 내가. 그랬더니 정말 혀가 구부러지면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방언을 받게 됐을 때 얼마나 감격했냐면요, 내가 학원 가서 배운 거 아니잖아요. 내가 누가 나 세뇌교육 시켜가지고 내가 받은 거 아니잖아요. 야, 저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야 이거 되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하는 이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그때부터는요 기도 생활이 얼마나 재밌는지, 무슨 일만 생기면 엎드리고 싶고 무슨 일만 생기면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네. 여러분은 뭘 그렇게 유감하는 기도 생활이 얼마나 즐거운지. 할렐루야.
아, 그때부터요.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 앞에 독자까지 주시니까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니? 하늘의 온전한 선물에, 선물과 가장 좋은 은사를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껏 구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이것을 나누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는 삶이 될 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이 자꾸 주는 삶이 되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보니까 이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대접하라. 바로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때 이 갈릴리 호수도 가보고 그 다음에 사해바다도 가봤는데 저는 참 거기에서 아주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뭐냐면 이 이스라엘 땅은 사실 한국의 강원도 땅만한 그렇게 조그만 장소인데 어쩌면 사철이 그렇게 다 있어요. 사막도 있고 푸른 초장도 있고 그렇게 참 아주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 하나님께서 야, 그 지역을 딱 선택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럴 정도로 아주 곳곳에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그 조그만 땅덩어리가 다양한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근데 갈릴리 호수는 참 보면은 그 옆에 나무들도 무성하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들이 얼마나 아주 그렇게 각양 물고기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호텔에서도 그 호수에서 잡은 뭐 베드로 고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걸 먹었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그걸 잡았대요. 그 물고기를. 그래가지고 이름이 베드로 고기예요. 근데 사해바다를 가보니까 말이에요. 사해바다는 저같이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도 그 거기서 둥둥 떠요. 뭐냐면 소금물이에요. 완전히. 너무너무 짠물. 그리고 물고기가 전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해바다는 바깥으로 내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물이. 그 결국은 썩는 거죠. 거기에서 귀한 교훈을 받은 것은 이 갈릴리는 계속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예? 받아서 내어주는 곳이 있어요. 이 갈릴리를 통해서는 물고기 생명체가 살고 그 주변이 푸르르고 참 아름다워요. 그러나 사해는 받기만 했지 주지를 못하는 그러한 물은 결국 생명체가 살지 못하더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기만 하고 주지 않냐는 삶은요. 결국은 우리 인생에 결단과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다 모든 걸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걸 다 주셨다면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전부 다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보면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높임을 받으셨고요. 더 위대한 그러한 사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와 이 세상의 역사는요. 찬란한 그러한 그 인물로 추앙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공통점은 자신의 많은 것들을 주고 간 사람들입니다. 많은 것들을 준 사람들이 결국은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디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는 삶이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까? 첫째는 바로 복음을 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복음을 준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직접 하시지 않고 복음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 전달되길 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달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은혜로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복음을 계속 주게 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영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런 좋은 것으로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이 불과 240년밖에 안 되는 이런 짧은 역사를 가졌음에도 세계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이 미국만큼 주기를 좋아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정말 이 미국이 전 세계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얼마나 많은 나라에 그냥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제1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지금 선교사가 약 6만 명 이상 파송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따라갈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정말 복음을 얼마나 전 세계에 나눠주는 일을 이 미국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참 감사한 것은 조그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세계 2위 이 선교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 이 한국이요 참 이 선교국가 세계 2위인데 한 만 명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하고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세요. 한국이 정말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이 정말 우리도 참 이 미국의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정말 그 선교사님들이요 참 이 한국에 왔을 때 100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 그때 상투를 틀고요 집신 신고 그러면서 토담집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꽝보리밥을 만들면은 양 파리들이 새카맣게 몰려와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면서 복음을 주었다고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제가 마치 아프리카 마사이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요 그때 모습이나 우리 100년 전에 한국의 모습이나 별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복음을 받은 나라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우리에게 복음을 주라는 겁니다. 예? 복음을 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복음을 주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런 세계 강대국이 된 것 같이 대한민국도 계속 복음을 주는 나라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은혜교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하시게 믿어지는 게 우리 교회가 세계 방방곡곡에 지금 계속 복음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를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도 그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기도를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우리 주변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줬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아니면은 내 주변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또 우리 자식들이 아니면 목자님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 기도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앉은뱅이 된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바로 그에게 복음을 주고 기도를 줬어요.
바로 기도해 줬어요. 그랬을 때 그가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빌더라 그랬습니다.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구출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 교회에서 1부, 2부, 3부 때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 그런 중보기도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저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주변에 기도를 줘야 됩니다. 계속 기도를 줘야 됩니다. 예. 이 기도를 줬을 때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물질을 주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면 성도들이 정말 물질을 나누면서 참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면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져요. 그리고 베풀고 싶어지고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지죠. 바로 우리 주님은 이 물질을 계속 나눠주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2년 전에 이 데니 벨레시 목사님이 쓴 이 100달러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읽을 때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야, 바로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바로 크리스찬들은 정말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바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물질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이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어떤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게 됐냐면 이 100명 교인들 가운데 100명의 자원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사람들에게 100불씩 줬어요. 100불씩. 그 100불씩 주고 세 가지를 그들에게 조건을 붙였는데 첫째는 이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100불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데 써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90일 동안 기간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반드시 간증을 하고 그 간증을 이웃과 나누는 것. 그렇게 세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 100불을 이제 받을 사람들 했을 때 사실 참 그 망설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0명의 자원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냐면요. 정말 놀라운 그러한 그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킴이라고 하는 자매는 이 100불을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이걸 받았는데 하나님 이걸 어떠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하고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 친구가 자기가 그 Children's Hospital 이 아동병원에서 그 아이들에게 동화책 같은 걸 읽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책을 사서 아이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그 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서점에 가서 책을 사면서 부탁을 한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하는데 저는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도네이션으로 이 사람들이 책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100불을 가지고 200권의 책을 기증받아서 정말 그 아동병원에 그 아픈 아이들을 위로하고 선물을 주는 그런 사역이 이루어진 간증이 있었습니다. 또 테리라고 하는 그 자매는 변호사 부인인데 이 자매는 이 100불을 들고 기도하면서 가장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돈이 쓰여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기가 생일 파티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교회에서 받은 100불을 보이면서 내가 정말 이런 가장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 일을 하길 원하는데 하면서 그 간증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나도 너도 그렇게 동참을 해가지고 약 1800불이 모여졌대요. 그래가지고 가장 어려운 사람인 리사라고 하는 그 여자를 소개받았는데 이 여자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서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거기에 밀린 그 방세를 내주고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위로하고 그런 사역을 한 것이 정말 이루어져서 그 가족들이 다 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 교회를 나오면서 교회에서 교회 도움을 받으면 이 사실이 신문지상으로 알려지게 됐을 때 잃었던 가족들까지 다 만나게 되고 정말 새로운 그러한 그 축복을 받은 그러한 간증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100명이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간증을 하게 됐는데 90일 후에 간증할 때 무려 2,000명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고 간증할 때 수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들도 함께 참여를 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책에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참 더 많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든지 응답해 준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환경도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자기 은행구좌의 돈이 이 백불처럼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적은 돈으로도 큰 일을 할 수 있고 섬길 귀에는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많이 있고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사역이 이룩된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이 심정을 정말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니 2년 전에 봤던 그 책이 뚜렷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제게 강한 감동이 온 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이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날도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오병이의 기적이 그냥 말로만 오병이어의 기적 얘기하는데 정말 내 생활 속에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과 가정에 정말 사역의 현장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사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일어날 그 감동이 막 내 마음 가운데 넘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는 다음 주일날 이 100명을 우리도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금 주부에 다 껴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나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 하면은 거기다 적으세요. 그래서 내세요. 그러면 물론 다 100불씩 드릴 수는 없고 100명만 무작위로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 이 자리에서 3부 예배 때 100명에게 내가 100불씩 나눠줄 거예요. 그 100불은 하나님이 또 이번 주에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이 100불씩을 다 나눠드리고 우리는 60일간 사역을 하는데 이제 12월 19일까지 우리가 60일간 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이 12월 24일 날 우리는 간증 파티를 할 것입니다. 정말 주님 오신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 백불을 가지고 정말 이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사건들을 정말 이 자리에서 다 간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랍도록 더 부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세상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마음껏 나누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위대한 간증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